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을 뜻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 인공지능이 자연어 처리를 만나 IT 기술의 꽃을 피우는 가운데 2025년 국내 자연어 처리 시장 규모는 약 9,600억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찾아간 극찬 기업. 자연어 처리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중이라는데 함께 만나보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장 먼저 보이는 풍경은 휴대전화를 든 채 잡담 중인 직원들? 점심시간도 끝났는데 다들 업무 안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필요한 기술을 좀 보여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네. 휴대폰으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저희 AI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보여주세요. AI 솔루션을 이용한 번역이라 이건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이렇게 그 AI 서비스가 한국어를 말을 하면 그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것은 물론 원어민의 발음까지 비교 분석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스피킹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갖춘 저희 앱입니다. 기업의 음성인식 기능은 실시간 통역 서비스와 더불어 사용자의 악센트, 억양, 발음을 교정해주는 것은 물론 번역된 텍스트는 올바른 문법으로 제공된다. 지금 그 설명해주신 기술은 제가 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기술인데요. 네. 혹시 이것만 좀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 이런 기술을 포함해서 저희가 다른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서 좀 더 고도화된 솔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도화된 솔루션을 찾아 사무실 이곳저곳을 헤매던 그때 어랏? 극찬 PD 레이더망이 포착된 담당자. 게다가 어디서 어떻게 자문을 손님. 구해야 할지 몰라 두 번. 아, 예. 요게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건가요? 네. 요즘은 유튜브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동자막 생성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이 나오면 음성인식기가 인식을 하고 그러면 자막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번역까지 가능하게 저희가 제품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화, TV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번역 문제가 제기되는 요즘. 기업은 외국어의 본래 뜻과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음성인식과 텍스트 변환을 접목시켜 높은 수준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번역 외에도 AI 서비스가 유용하게 쓰이는 분야가 있다는데 화면을 보시면 그 지금처럼 음성 그 상담사 고객 간의 이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변환된 텍스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상담사나 고객한테 유용한 정보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장님, 그럼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콜센터에서는 네. 그럼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죠. 이전에는 일단 전화 업무가 완료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슈된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이 청취하는 프로세스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응대도 시간이 늦어지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런 어떤 고객의 히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을 수 있게 지금 시대가 이제 변화하고 있죠.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AI가 텍스트로 변환하는 실시간 기술은 상담 내용을 즉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의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이러한 AI 기반의 음성인식 솔루션을 통해 각종 특허와 인증을 받은 극찬 기업. 향후 목표는 무엇일까? 저희 회사는 20년 동안 자연어 처리 전문 기술 기업으로서 자동 번역 솔루션을 개발하여 대기업, 공공기관, 군수국방 등에 제공하고 있고 음성인식 솔루션은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컨택센터에서 그 기본적인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OTT 영상 자막 번역 솔루션을 개발 완료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인공지능 회사로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AI 번역과 음성인식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산업 영역에 출사표를 던진 오늘의 기업.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